집중의 박수! 막바지 기념으로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TV를 막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. 이제 매니저님까지 같이 방금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막 뒤로 막 도망가는 거야. 막 저 멀리 막 손을 쥐면서 막 도망가니까 뭔데 애를 2만원 바퀴벌레를 봤다는 거야. 그 빨래에 들어갔다는 거야. 뭔데 애를 우리는 이걸 1차 멘붕 시기로 부르기로 정했어요. 일단 방문을 다 닫아! 아 내가 진짜 어벤져스 같았어 우리가. 일단 무기를 하나씩 잡아들었어요. 파리채 슬리퍼였나? 저는 옆에 있는 폼롤러 에프필라 같은 거? 내 방향제인가? 자 다들 일단 진정해! 저걸 일단 들쳐. 자 오, 바퀴벌레 보면 잡아야 된다.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 우리 진짜 잠깐 스탑!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도망치지 않기. 근데 갑자기 소희가 제 쪽을 바퀴벌레가 오면 어떡하냐. 아니 그냥 잡으면 되지 이렇게. 잠깐 진짜 질문 하나만 더. 그리고 이거 제가 잡고 있는데 또 도망치면 그럼 주변 사람들 잡아주겠지. 잠깐 진짜 질문 하나만 더. 얘가 바퀴벌레가 날 수 있냐는 거야. 날 수 있지. 날면 어떡하니. 그렇게 잡는 거지. 그 와중에 윤경이 의자 위에 올라갈 거야. 이거 다현이었나? 내가 이걸 들추면 이걸 내가 내 쪽으로 잡아야 돼? 누구는 팔이 보였고 누구는 에프킬라지. 소위 막 빗자루 들고 어벤져스처럼 아 그냥 빨리 이렇게 들추고 빨리 해보자. 바퀴벌레 보일 때마다 막 소리 들다가 아 내 우리 쪽으로 해야 돼. 침착해 일단 침착해. 난리 오합 지졸로다가 훈련이가 뿌리고 방금 내가 잡고 훈련이가 뿌리고 360도 다 같이 제가 찍었어요. 너무 웃겨가지고 폼롤러가 뭐가 무기가 된다고 그 막 이렇게 비장하게.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? 그러면서 이게 내가 오면 이렇게 찍으면 뭐 이렇게